면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평소 거울을 보면서 미소 띈 얼굴로 답변하는 연습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입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며 미소를 짓는 표정을 연습하거나 치아가 보이도록 웃으면서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 자연스러운 미소를 찾을 수 있겠죠? 등과 가슴은 곧게 펴고 한쪽 어깨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합니다. 발 뒤꿈치를 붙인 뒤 앞발은 약간 벌리며 양 무릎에 힘을 주고 무릎을 가볍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가볍게 쥐어 바지 제공선을 대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여자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오른손을 위로하여 잡고 두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로 섭니다. 이때 시선은 앞을 바라보면 되는데요. 표정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좋겠죠? 차렷 자세로 바르게 섭니다. 남자는 두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여자는 두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손을 잡습니다. 이때 오른손을 왼손 위로 하고 엄지손가락은 깍지를 끼고 네 손가락은 가지런히 펴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눈에 시선을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첫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끝 인사는 감사합니다가 좋은데요. 명랑하고 정중한 음성으로 인사말을 전해야 하며 이때 상체는 30도 정도 숙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답을 할 때에는 자연스럽고 성실하게 정확한 발음과 적당한 속도로 정중한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선은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자신감 있게 응대하고 밝은 표정과 상냥한 음성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른 응시자가 답하는 동안에도 면접위원과의 눈을 맞추면서 미소를 짓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또 다른 표정입니다. 바른 걸음을 위해서는 어깨와 가슴을 펴고 턱을 적당히 당깁니다. 걸을 때에는 몸을 흔들지 말고 양팔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체형에 알맞은 정도의 보폭으로 걸으면 됩니다.